해외 25살 외톨이밈. 인생이 다르게 흘렀으면 어떨지 항상 공상한다. 아, 내가 어릴 때 이런 선택을 했으면, 이랬더라면.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친구들은 결국 사라진다. 정신적 건강과 자존감 문제에 시달린다. 직업으로 삼지는 못할 정도지만 열심히 노력했던 기술이나 취미가 있다. 인생이 더 이상 어떻게 흘러가든 반포기 상태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조용하냐고 가끔 물어본다. 친구들은 있지만 그 그룹에 진짜로 소속되지는 못한다. 초등학교 이후 불알 친구가 없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여친 없었음. 앞으로 여친 사귀겠다는 희망조차 버렸다. 내가 말하고 싶어도 사람들은 자기에게 말하기 싫어하는 경우 대부분 눈치챌 수 있다. 아, 나한테 말하기가 싫은 거를 눈치를 챌 수 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닌 거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남자들이 흔히 겪는 그런 어떤 고충인 것 같아요. 그죠? 저도 항상 약간 미래에 대한 불안 같은 건 다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진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으려나? 아무튼 뭐 다들 고민이 있잖아. 너무 고민 없이 사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여자친구 없는 분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제 여친만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잖아요. 그죠? 사람이란 게 근데 여친이 있으면 또 여친이 있어서 또 힘들고, 그 여친이랑 또 결혼하면 결혼한다고 힘들고, 결혼하고 애 나오면 애 낳았다고 또 힘들고, 이게 다 고민이랑 이게 다 똑같은 거라서. 이 절대적인 뭔가 있는 것 같아. 항상 고민하는 거는 그거 비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뭐 그 해봐 한번. 그렇게 행복해 보이면 비틱이라고 생각 한번 해봐. 그래서 이거는 뭐 사람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냥 외로움이랄까, 좀 그런 게 그냥 있는 것 같아. 약간 인생이 다르게 흘렀으면 어떨지 항상 공상함. 뭔가 이제 내가 인문계를 안 가고 이공계를 갔으면 어땠을까. 아,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근데 내가 저번에 어떤 정신과 의사님이 말씀하신 게 있었는데 너무 공감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뭐였냐면, 이 마인드, 정신이 과거나 미래에 있으면은 정신병이 걸린대. 인생이 다르게 흘렀을지 어쩔지 항상 공상한다. 머리가 어디 있는 거예요? 패스트, 과거 있잖아, 과거에. 근데 미래에 고민을 뭐 땡겨서 자기가 고민해봤자 달라질 게 없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했던 실수들을 계속 머리로 떠올리면서 막 이불킥하고 있고, 또 아, 미래엔 어떻게 하지, 어떻게 먹고 살지, 막 정신병을 달고 사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런 걸 떨쳐내고 내가 고민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어. 그냥 오늘 하루만 좀 잘 살면 되잖아. 맞긴 해, 그지? 그때 반 여자애한테 고백한 거 아직도 미안하대. 괜찮아. 이제 그만 잊어. 이제 그만 그때 너를 놔줘. 그럴 수 있는 거야. 사람이 다 실수하고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커가는 거야. 이 당신이란 사람이 이 더 멋있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그 애의 실현이 된 거에 자랑스럽다. 그래! 그렇게 생각해. 좋게 생각해. 너는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뭐야 이거? 이건 해석이 안 돼 있었었는데? Secret Lifelong Edition이래. 저기 PORN 중독자 뭐 그거 같긴 한데. 나 근데 이번에 되게 재미난 그 그래프를 봤어. 실제로 그걸 보는 남자랑 안 보는 남자랑 그 범죄 비율을 이제 뭐 이렇게 뭐 그래프로 한 건데, 뭐 믿을 만한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 저 PORN을 안 보는 남자들이 오히려 막 이제 오히려 그 범죄율이 좀 높다고 이렇게. 나도 모르겠어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 죽이고 싶으면 GTA5로 이렇게 한번 그냥 사람들을 그냥 차로 밀어버리면서 스트레스 풀고. 유리 엄마의 토끼 인형처럼. 사람 때리고 싶으면 토끼 인형 꺼내가지고 때리고. 결혼하면 결혼 생각 없어지고. 배달로 4,500원 딸기 탕후루 주문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딸기가 반만 익었네? 비싸긴 한데 이거 저건 너무했다. 차라리 제철이 아니라고 하고 팔지를 말지. 애초에 저딴 걸 왜 배달시켜 먹니? 그렇긴 해. 4,500원 주고 저걸 왜. 근데 돈 있으면 시켜 먹을 수 있지. 근데 이제 문제는 저렇게 온다는 게 문제지. 세계 첫 심야 자율주행 버스 달린다. 서울시가 4일 밤부터 운행하는 심야 자율주행 버스. 오, 재밌어. 사고 나면 어떡해? 저승버스. 만약에 요금 안 내고 타면은? 요금 안 내고 타면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돈 내라고 뭐 어떻게 할 건데? 안에 세 명이 상시 대기하고 있어? 그러면은 무인이 아니잖아. 운전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골, 불, vs 스문 논쟁 자체가 불필요하다. 골반이랑 붓바인 것 같아요. 가슴은 작은 게 매력 있다는 사람도 있지만 골반 좁은 게 좋다는 사람 본 적 있음? 이 붓바는
사실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자동차로 보면은 필수 옵션이 아니야. 저 여자를 자동차에 비유한 것 같긴 한데 그냥 약간 뽀대 느낌. 근데 골반은요, 이거는 필수 옵션이야. 아기를 낳을 때 이 커야 좋아요. 골반이 작잖아. 그러면 실제로 그 아기를 낳을 때 좀 힘듭니다. 미국 이제 서양인들 보면은 그냥 여자들이 막 아기 그냥 되게 편하게 낳는데 저 친구한테 골반 커야 애 낳기 편하지 않을까 얘기했다가 이상한 놈 취급당했어? 원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이상한 놈 취급받아요. 나는 그걸 내가 산부인과 선생님한테 들었다니까? 근데 그걸 여자한테 말한 건 아니죠? 그걸 같은 남자끼리는 괜찮은데 여자 앞에서 갑자기 여자한테 그런 얘기 한 거 아니지? 그럼 바로 이건데? 아! 거울아, 거울아. 진실의 거울아. 아, 진실의 거울. 빛반사. 빛은 진실을 투영한다. 나 이 짤막 너무 웃긴 게 뭐냐면 되게 센치하게 옆에 딱 보는 것 같은데 누가 찍은 것처럼. 근데 본인이 찍고 있어요. 근데 아까 뭐 이거는 뭐 그냥 결혼식에 AB 배우 등신대를 갖다 놓은 신랑. 오그라 유나 등신대 논란. 결혼식에 품번은 잊지 마세요. 레알임? 이게 유쾌한겨? 내가 신부면 너무 싫을 듯. 아, 신랑 친구가 저걸 달았구나. 유쾌하게 결혼식 하는 건데 크게 상관없다. 아이들 어르신 신부 측 친구들도 다 오는데 심했다 논란 중. 샐러드님, 그건 신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을까? 실시간으로 제 와이프랑 통화를 해봤고요. 여러분, 당연한 거지. 사실 저거는 신랑 친구가 조금 이제 유쾌하려고 한 건데 때와 장소를 제대로 못 한 것 같아. 내 생각에 좀 한마디로 선을 넘어버린 거죠. 고3 수능 이후 수업 12월 5일 군입대 관련 교육 부산지방병무청에서 하나 봐요. 남학생 대상. 여학생은 각자 교실 대기. 아, 이렇게 계열받는다 이거. 계열받는다. 뭐 와가지고 티베깅 하는 거야? 군대 입대 관련 교육인데요. 아, 남학생들 다 모였나요? 자, 그럼 앞을 봐주세요. 저 티베깅 와. 야, 너네 가야 된다고. 이 새끼들아. 가서 뺑이 차야 된다고 하면서 막 선생님 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눈을 카레 보세요. 그게 네 미래야 인마. 이 교사님은 이미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차례야. 일터에서 왜 예뻐야 하나요? 외모 코르셋에 시달리는 전문직 여성들. 너부터 깔쌈한 일터에서 일하고 싶으니까 그런 곳에 들어간 거 아니야. 근데 너보고 깔쌈한 사람이 되라는 건 억울하냐? 그럼 때려치우고 감자탕집에서 일해. 거기선 예쁜 외모 강요 안 당하고 노메이크업에 펑퍼짐한 바지 입으면서 일할 수 있어. 서비스직에 일하는데 남자들도 외모 가꾼다. 스미마셍. 할 말이 없네. 저도 서비스직인데 저도 오늘부터 좀 운동을 좀 운동을 좀 할까요? 이제 운동 좀 하고 여기 비비크림 좀 바르고. 죄송합니다. 저한테까지 스트레스 데미지를.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할 사람과 친구가 되는 곳이랍니다. 아, 맞네. 기억도 안 나. 얼굴 기억도 안 나. 저는 근데 좀 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 여기 조그만 공들 모여있는 곳 있잖아. 저기에 꼭 수영장처럼 삐삐를 누는 애들이 있다? 내가 그거를 두 눈으로 보고 나서 나 거기 안 들어가잖아. 저기 더러워 저기. 좋지 않아. 어머님은 리듬게임 안 하는 자식이 필요해요. 매일 집에서 리듬 음악 듣기엔 이젠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은 자식이 제발 리듬게임 끊기를 원합니다. 현실 감각 찾기 버튼 땡땡땡. 리듬이 이런 밈이 좀 있더라. 다른 사람이 찍었는데 엄청 달라 보이는데 이건 되게 빙구 같은데. 이거는 되게 멋있네요. 이건 집에서, 이건 밖에서. 트위터, 인스타. 야, 우리 텐트 어디 갔어? 텐트. 수상하게 텐트처럼 생긴 곰. 텐트 채로 먹었나? 마비노기 무슨 염색약인지 찾아보세요. 정답은 스포일러래요. 수많은 흑보라의 파도 속에서 단 두 개의 시안블랙을 찾아보세요. 오, 이거 마비노기 하시는 분들은 다 맞춘다고 하더라고. 단 두 개의 시안 블랙도 찾았습니다. 요거랑 요거. 저도 약간 옛날에 마비노기 좀 했거든요. 한
이런 걸 이제 리얼 블랙 아무튼 옛날에 그랬는데 요즘엔 시안 블랙 뭐 이렇게 얘기하나 보네. 그래서 맞죠? 약간 더 검잖아. 자세히 보세요. 산주님 그런 사람이었구나. 아 산주님 마비노기 하는 사람이구나. 마비노기 어때서? 옛날에 마비노기 재밌게 했단 말이야. 파워풀 교회. 나 부셔버리는데. 십자가 부셔버려. 아 이거 안 해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꼭 저렇게 생긴 거 있거든. 반투명하게 생긴 거 있어가지고 저걸로 선글라스처럼 무조건 해봤죠. 무슨 만화야? 샐러드문. 샐러드문이래. 세일러문. 저거잖아.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언제 만들어진 것 같아? 공룡들 살았을 때를. 야 임마! 이 버르장 머리 없네. 2020년 병 숫자인 35만 6천 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헌혈 판정률. 이게 진짜 이게 문제라니까 지금 이게. 102%가 넘어야 돼. 105% 뭐야? 야 없는 분도 만들어가지고 뭐. 애초에 지금 이 92%도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100명 중에 8명 빼고는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 막 공익도 있고 뭐 상금도 있고 그런데 8명 빼고 전부 다 헌혈 판정 받아야 된다?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줌마를 아줌마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가씨라고 부르지 마세요. 호칭 갈등. 여자 알바생한테 왜 이모 언니라고 하세요? 아가씨 저기요라는 호칭이 왜 불쾌하다고 느끼는 거. 할머니를 할머니라 부르면 실례. 뭐라고 부르죠? 어이 소코노 온나. 어이 XX 염색체. 어이 우만. 우만 이봐 남자가 아닌 것. 야 그거 굉장히 뭐라 할 것 같은데. 야 왜 여자라고 안 부르고 남자가 아닌 것이라고 해? 너 남자 어쩌고저쩌고 뭐 될 것 같은데. 어이 비남성. 이게 아이러니함이지. 그러니까 사전 예약 구매자는 야발 마케팅 사기 당해버렸는데 엣지러너 입문자는 와 만원짜리 개꿀띠 풀 더빙에다가 뭐 DLC 개자네. 사실 요즘에 신작 게임이 나오자마자 사는 거는 너무 리스크가 커요. 그냥 돈 내고 얼리 액세스 하는 거야. 저것이 스타필드의 미래죠. 떡상할 수 있죠. 아, 또 여기다가 스타필드를 끼얹어버리네. 아 진짜 빠져 좀. 아직도 스타필드를 믿는 애는 대체 능지가 진짜. 혹시 진짜 뭐 베데스다 주식을 산 거야? 왜 그래 진짜. 아니 스타필드 그 베데스다 주식 모임에서 나오셨어요? 단톡이 있어? 마지막도 이쁜 얼굴인가? 녹색 눈도 되게 유니크하잖아. 눈이 다 이쁘다. 딱 봐도 그냥 이쁘다 그죠? 눈 마주치면 죽을 것 같은데 밑에는 눈 마주치면 숨 멎을 것 같은데. 날 보고 있다고. Short skirts are amazing. 그렇죠. 짧은 치마. 네 번째 이거 눈 돌아가겠는데? 와 이거 네 번째 장난 아니야. 이것도 스커트긴 하지. 와씨 맥심 라떼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절취선만 떼고 따신 물 조금 넣고 우유로 가득 채운 뒤 냉장고에 올려주면 끝. 특히 직장인분들 애용해주세요. 피곤할 때 하나씩 먹어주면 넘나리 꿀 같음. 아이디어는 참 좋은데 우리나라 사람들 카페인에 대한 그 거부감이 좀 없습니까? 너무 진할 것 같은데. 탄 피에 남은 화약은 다시 다른 탄에 사용할 수가 있어 군대에서 탄 피를 꼭 주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거든. 물론 게임에서 이런 것까지 구현하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대부분 FPS에서는 생략된 과정이래. 아무튼 0점 조절이라는 거는 총기에서 얼마나 많은 화약을 소모할지 설정하는 거래. 모두 진정해. 화내면 밀덕이 되어버린다고. 아 이거 함정수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상인인데 여기에 빡치게 만들었어요. 너 밀덕임? 진정해. 화났어? 긁혔어? 이겁니다. 화내시면 안 돼요. 화내면 너드가 돼버려요. 아일랜드 감자 대기근을 일으킨 끔찍한 미생물에 대한 연구에 대한 상으로 뉴욕의 학생이 25만 달러의 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국을 끔찍한 미생물이라고 부르는 건 좀 이상하네. 하지만 난 받아들일 수 있어. 갑자기 자 영국 또 너야? 뭐 역사는 뭐 모를 때는 영국 탓하면 되긴 해요. 제 찌찌가 너무 크고 그게 아니고요. 찌찌가 얘입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햄스터 찌찌인데요. 얘가 너무 뚱뚱해서 가려운데도 못 긁고 그래요. 와 찌찌 어떻게 햄스터 이름이 다자자. 도대체 왜 만든 건지 알 수 없는 영상.
2023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공부 영상. 홍보를 왜 하죠? 뭐 홍보한다고 안 가던 사람들이 더 가나? 아 나는 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으로 가야겠다. 아 홍보 안 했으면 몰라서 못 갈 뻔. 아 나 몰라서 못 갈 뻔 했잖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얘들아 나 축하해줘 인간 승리했대. 전체 한국인이 100명이라면 그중 1등이에요. 1등에 가까울수록 비만이 될 가능성이 낮아요. 20개의 유전 인자 중 불리한 유전 인자가 4개 있어요.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유전자를 뛰어넘어 순전히 후천적인 나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불리한 조건 이겨내고 돼지가 됐대. 역시 인간의 정신력이란. 자취방에서 남친이랑 하다가 부모님한테 걸렸다. 쪽팔리고 초인종은 고장났으니까 그렇다 쳐도 똑똑은 해야지. 허허이 아우 진짜. 엄마 먼저 들어오다 어머머 놀라서 나가고 아빠는 뒤에서 뭔가 당황해서 문 닫고 도망쳤다. 아 아빠가? 근데 남친 이 새끼가 한다는 소리가 빼도박도 못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네. 아니 얼탱이가 없네. 아 진짜 말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그 상황에 일단 멈추고 옷이라도 입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일단 이것만 끝내자는데 진짜 미친놈인가. 걸어차고 옷 입고 데리고 나가서 엄마 아빠 대신 밥 먹는데. 아 애가 친하다는 건 진짜 좋거든. 엄마가 엄청 좋아하더라. 하 중간중간 나 보면서 자꾸 웃고 하하 팀 꼭 하라 그러고 하하 아우 아우 방금 밥 먹고 방 들어와서 누웠는데 이불킥 계속 하다가 아 진짜 짱난다 짱난다 쪽팔려. 즐기는 자의 모드가 된 거지? 이왕 걸린 거 어? 이미 진짜 빼도 봐도 이왕 걸린 거 여기서 뭐 뻘 좀 해봤자 끝난 거잖아. 이미 끝났어 인생이. 뭐 어떻게 할 건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이미 들켰는데. 유쾌하게 가야지 이제. 근데 너무 좋은 커플이다. 진짜 이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됐다 결혼해버려 그냥. 우리 시온이가 그러면 계속 우리 딸님이 얘기하는데 상대가 누군지에 따라 달라요 저는. 네 만약에 뭐 저기 뭐 잘생긴 놈이다 그럼 뭐 어? 한잔해. 만약에 이상한 놈 같다 막 문신하고 막 약간 어? 약간 어? 뭐 그러면 이제 좀 싫고. 레인보우 식사하는 차은우? 야 차은우 씨면 다 용서돼. 차은우 씨가 빛이 있어도 그냥 그 얼굴로 돈 벌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사이가 잘생겼는데 블라카 플레이어야? 괜찮아 잘생기면 용서돼. 나 왠지 나는 좀 사이가 잘생겼으면 좋겠어. 빨간 줄 그인 차은우. 아 차은우 씨가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 뭐 아주 사연이 있었겠지 우리가 모르는. 그지 그지 그저 개연성. 아,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오늘 영상도 그리고 내일 영상 그리고 지금 영상도 이제 계속 크리스마스 캐롤로 나가고 있는데 들리십니까? 여러분들이 따뜻한 겨울 잘 났으면 좋겠고 크리스마스인데도 봐주러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사랑합니다. 즐거운 겨울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가십시오.